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잘 살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삶의 목적을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태어났으니까 살아가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갖는데 자기가 삶의 목적을 잘 정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행복하게, 즐겁게, 기분 좋게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잘 사는 게 아닐까.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. 잘 산다는 거는 아까 이게 뭐 계속 기승전 자기 사랑인데 정말 자기 사랑을 해야지만 그 삶을 잘 사는 방법도 알게 되고 또 거기서 행복도 찾아가고 만족, 성취감 이런 것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진짜 인생이 어렵고 불행한 사람들한테는 감히 진짜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돼요. 저도 그 불행을 겪어봤지만 왜냐면 그 사람들은 너무 지금 슬프고 너무 막 마음이 괴롭고 불행한 그런 상황 속에 놓였기 때문에 뭐 힘내라. 이 또한 지나간다. 아, 진짜 오히려 짜증나요.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그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. 정말, 정말 그래요. 너무 힘드니까. 힘들어가지고 안에서도 막그 아무것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안 좋게, 부정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 불행이 자이든 타이든. 정말 나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고 그 상황을 묵묵하게. 그러니까 막 긍정하라는 말은 못하겠어요. 뭐, 근데 부정적인 생각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부정적인 생각만은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막 내가 막 못났다거나 막 부정적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묵묵하게 그냥 견디시는데 그 견디시는 것 중에 그래도 할 일이 있다면 기본적인 거는 했으면 좋겠어요. 이게 밥은 제때 먹어야 돼요, 진짜. 그리고 뭐 그냥 일상적인 루틴 있죠. 가만히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걸어요. 이몸 움직이는 거, 햇볕을 본다든지 정말 그것만은 그냥 기본적인 불행하지 않았을 때의 여러 가지 하는 일들 중에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. 왜냐면 밥을 먹어야지 또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가 움직여야지만 그 다음에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. 그것만은 그냥 했으면 좋겠다.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자. 그리고요, 진짜 불행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. 진짜 그래요. 정말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. 불행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. 그 불행이 나한테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꼭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신을 너무 부정으로 몰아붙이지 말자. 너무 자신을 부정으로 몰아붙이면 정말 또 그런 상황밖에 안 벌어집니다. 그냥 긍정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묵묵하게 그래.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자. 여기서 내가 또 얻을 수 있게 있고 또 올라갈 수 있는 뭐 뭔가가 있을 거야. 이렇게 조금 자기 자신을 그렇게만 해도 분명히 길은 보입니다. 구독자분들은 삶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제가 진짜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저는 태어날 때 항상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부분이 있었거든요.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언젠가는 죽잖아요. 사람은, 대부분 사람은 죽는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안 해요. 진짜 그렇더라고요.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뭐 하긴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내가 진짜, 근데 죽음이 찾아왔을 때
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음이 어떤 감정인지는 모르는 거예요. 죽어봤어야지 알지. 흔히 뭐 한간에서는 뭐 죽을 때는 행복하다고 한다. 뭐 또는 임상체험 같은 거 보면 혼이 나가고 되게 행복하고. 어? 그러면 누구나 죽을 때 뭐 행복할 수도 있죠. 아, 그러면 다행이에요. 근데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 거냐.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또 죽음이 닥쳐왔을 때 만약에 행복하지 않고 두렵다면, 왜냐면 우리가 죽을 때는 그 순간에 가진 의식을 가지고 넘어간다고 그래요. 그러면 그 죽는 순간의 의식이 두려우면 넘어가는 생각이 두려울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. 그러면은 죽기 전에 미리 두려움을 우리가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. 근데 이 두려움이 사실은 이 우리 이제 인간에 다 잠재되어 있는 건데,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못 나가는 것 같아요. 한 발을. 두려움 때문에. 그러니까 도전도 못 해요. 용기를 내서 도전하려고 해도 두려워. 이게 어떻게 될까봐. 근데 사실은 저도 두려움 겪어봤는데, 그 두려움을 그냥 마주하고 넘어가서 보면 사실 그 두려움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두려움은 아니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진짜 죽기 전에 미리, 아, 그래. 뭐, 죽기 전에 한번 경험해보자. 어차피 우리 인간은 죽어요. 죽으니까 죽음을 생각해본다면 그 두려움을 미리 내가 경험해보는 것도 좋아요. 그럼 미리 경험했을 때, 어? 두려움이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었네? 그러면서 자신감도 생기고, 또 성취감도 생기고, 그러다가 계속 도전하고, 거기서 또 만족을 얻고, 기쁨을 얻고, 또 한 단계 계속 머무르지 않고,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계속 올라가잖아요.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왔어요. 그러면 내가 이미 그런 생활 속에서 두려움을 맞이해봤기 때문에 죽음이 온 순간에도 그거를 자연스럽게, 아, 내가 두려움을 경험해봤는데 그렇게 저기 한 게 아니었어.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죽음도 그냥 편안하게 내가 잘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저는 정말 구독자분들도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,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짜 내가 죽음 앞에 후회하지 않을까.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살았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. 여러분, 삶의 목적을 정말 잘 가지시고, 우리는 행복하려고 태어났으니까요. 행복하게, 기분 좋게,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행복해야겠다, 내가 잘 살아야겠다, 이 마음의 결심이 정말 앞으로 한 단계 나가는 이 발걸음이 되더라고요.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짜 안 되더라고요. 이 부분을 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